이제 요새 가장 핫한 네. 캐릭터인데 저, 네. 같이 네. 광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펭수하고? 아, 네. 그래요? 펭수가 뭔데? 네. 뭐 안다고 웃으세요, 지금? 아. 펭귄 캐릭터. 네. 펭귄 캐릭터. 요즘 굉장히 핫한. 이게 굉장히 많아요. 팍팍하고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캐릭터인데. 아, 펭귄 캐릭터를 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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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고를 재밌게 찍었겠네요, 그러면? 네. 같이 찍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 매력이 있어요? 네, 매력 있고 말도 재밌게 하고 네. 웃기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얼마 전에 펭수 그 모래판에서 그 패대기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팽동댕이 그... 쳤다고. 네, 아, 팽동댕이. 그 영상 혹시 주인공? 네. 아, 그래요? 아, 어, 저거 나온다. 팽동댕이. 이거. 어. 이 영상도 굉장히 인기거든요. 펭수 화났어. 인정사정 없어. 아, 이 주인공이 정민궁 선수였구나.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펭수하고 같이 광고도 찍고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만기 선생님은 아직 펭수를 모르고 있어요. 정민궁 선수의 대구조였고요. 네, 이제 마지막.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한유란 선수의 대구조입니다. 한유란 선수의 대구조. 씨름단에 대한 애정. 지금 씨름단이 거제시장 씨름단인데요. 네. 지금 창단한 지 지금 2017년대부터 창단을 하게 됐어요. 3년 됐어요? 네. 네. 근데 여자 씨름이 남자 씨름에 비해 좀 많이 열악한 그런 거라 선수들이 조금 부족해서 유도 선수들을 데려와서 좀 충당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감독님이랑은 저희 선수들이 되게 노력한 결과 되게 지금 우승도 많이 하고 성적도 많이 냈습니다. 아, 더 똘똘 뭉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아, 근데 겉보기에는 약간 체격도 좀 왜소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안은 다 근육이지만, 어떻게 씨름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유도선수였는데, 이제 생활체육으로 대회를 나갔다가, 1등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제가 씨름으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유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선수 생활도 하고 네. 유도하고 씨름하고 매력이 좀 다를 텐데. 확실히 씨름이 진짜 매력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진짜 1초 2초 만에 네. 끝나는 그런 승부. 네. 그래서 씨름을 시작하게 됐다. 알겠습니다. 씨름단에 네. 대한 애정. 두 번째는요? 우랑이? 강아지인가 봐요? 아, 네. 지금 키우는 거예요? 네,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럼 강아지. 혹시 저는 집에서 푸들을 키우거든요. 종이요. 아, 저도 푸들이. 푸들이에요? 네. 푸들이 예뻐요. 몇 살이에요, 우랑이? 세 살이요. 아이고, 이뻐라. 그럼 주로 이제 집에서 쉬시거나 이럴 때는 우랑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하시는 거죠? 우랑이. 우랑이 엄마네요, 그러면? 네. 우랑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제 이름이랑 최대한 본 따서 유랑 우랑 이렇게 지었어요.